네, 현재 시간 2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정말 많은 종목들이 특징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핵심 키워드, 특징주들은 무엇이 있는지 긴급 진단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수 수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가지 상황실 저희가 준비해봤고요. 예. 준비됐습니까? 예, 정현 아나운서가 오늘은 좀 파란색 옷을 입어서 네. 지금 이제 정현 아나운서 코너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죠. 이것은 오늘의 이제 주가의 조정은 정현 아나운서 때문이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이 옷을 또 어떻게 해야 될까? 방송 중에 어떻게 갈아입어야 되나? 죄송스러운데요. 그래도 시장을 한번 믿어보고 저희는 또 특징주들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망실부터 만나보시죠. 비트코인과 추세 전환 성공할 수 있을까요? 비덴트 이야기인데 비트코인 저도 가격 안 본 지 오래됐어요. 네. 친구들이 열어보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어플 삭제한 지 오래거든요. 네. 근데 5,300만 원대를 다시 탈환했다고 하는데 무슨 뭐 호재가 있었습니까? 뭐 특별한 호재는 없고요. 근데 네. 이제 단지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뭐 차트를 보고 거래한 거기 때문에 지금 5,000만 원 이상으로 5,200만 원이죠. 정확히는 5,200만 원 이상에 지금 안착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 지금 심리적인 지지선에 안착했다라고 지금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것들도 이런 지금 모습인데요.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올랐느냐라고 보여진다면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하게 된다라면 비트코인 가격도 출렁거릴 수 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보셨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게 포모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현 아나운서가 제가 주식으로 맨날 돈을 버는 것을 보고 네. 배 아파하는 증후군. 맞아요. 있죠. 확실히 느끼죠. 느끼죠. 이게 이제 그동안 코인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끼셨거든요. 그리고 4천만 원 정도 오면 일단 바닥을 찍는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이렇게 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다라고 하네요. 그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비트코인 가격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은 해석을 내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렌트는 이 비트코인 가격과 거의 항상 좀 유사하게 그렇죠? 움직이는 예. 그 성향을 보여줬는데 약간 좀 결을 달리하고 싶어서 그런지 아니면 다른 모멘텀을 얻고 싶어서인지 메타버스와 NFT 신사업을 추진하면서 계속 사업을 확장하려고 해요. 과연 이번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연동되는 그 꼬리표를 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뭐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이야 네. 상관없겠습니다만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가격에 따라서 비덴트를 매매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비덴트는 코인 가격과 연동성이 굉장히 상관관계수가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비덴트도 여기에 이제 한계를 느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현재 지금 코인 가격에 주가가 움직이게 된다라면 앞으로 뭐 미래는 그렇게 전망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단일 어떤 뭐 구조, 사업 구조에 있다가 신사업 모멘텀을 지금 가져가겠다라는 게 회사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쪽으로 나아갈 방향을 정한 것은 맞습니다만 글쎄요. 일단은 뭐 신사업이라는 게 원한다라고 바로 된다라면 누구든지 그 시장에 뛰어들 수 있겠죠. 더군다나 지금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메타의 기업 실적 악화, 미국의 메타 기업 실적 악화의 원인 중에 하나가 메타가 엄청난 자금을 또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월가에서 알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은 비덴트가 방향 제시는 맞습니다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난관들이 많다라는 것도 역설적으로 현재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비덴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할지 지켜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단기간의 어떤 뭐 모멘텀보다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많이 빠진 만큼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클 수 있는지 네. 비덴트의 그럼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도요 이 종목이 참 특징주로 거론될 때만 눈에 띄고 빠졌을 때는 손이 안 가는 그런 맞습니다. 종목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저는 뭐 투자자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지속적으로 매일경제에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가상화폐는 단순하게 차트에서 그리고 심리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비덴트의 어떤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비덴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사실 맞추는 것도 거의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운에 가깝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의 네. 영역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조금 애둘러서 표현을 합니다만 네. 이런 것들은 뭐 미래에서 어떤 뭐 기업 같은 경우는 가치를 보고 그나마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눈에 띄는 제약바이오주가 있는데 그중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랜만에 저희가 긴급 진단해 보겠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관의 33곳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추가를 했어요. 또 마침 시즌이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그렇죠. 열리고 네. 있는 이 와중에 등록을 한 것인데 대표적으로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좀 알아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뭐 지금 중국이 네. 어떻게 보면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좀 얄미운 축제죠. 어제 상황을 본다라면. 좀 화가 났죠. 화가 나죠. 그럼 네. 어쨌든 뭐 중국 입장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미국이 뒤통수를 때렸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벌려놓은 무역 전쟁을 바이든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 그대로 물려받은 상황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뭐 상황이죠. 정권의 교체와 상관없이 국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한다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뭐 일관된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지금 얘기가 나온 거 수출 통제 대상이다라는 건데 정확한 용어로는 미검증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해서 그것이 결국 최종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가가 확인이 안 된 기업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방산이라든지 안보, 국익과 관련된 어떤 기업들을 리스트를 꼽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반도체 기업, 물론 이제 중국뿐만이 아니라 뭐 이란이라든지 몇몇 국가의 이제 한두 개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좀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중국 기업이 이제 대다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래서 현재 지금 이제 33개 과거 기존의 것까지 합치면 175개 기업까지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수출을 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을 검사를 더욱더 강화시켜서 좀 더 엄밀하게.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수출을 막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출이 거의 불가능한 거의 뭐 국방성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뭐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주요한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주들이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오늘 중국 시장에서 이런 관련주들이 급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악재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로 인해 또 지금 반발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네.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번에 그 33곳 중에 우시바이오라는 기업이 네. 수출 규제 그 기업 안에 리스트에 들어갔어요. 네. 예, 예. 근데 왜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 호재인가요? 지금 우시바이오가 한 20% 넘게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중국 네. 시장에서 2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 우시바이오가 지금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우량한 바이오 기업이에요. 위탁 생산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좀 저렴하게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시바이오가 막히게 된다라면 뭐 반사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투자자분들이 애둘러서 생각하시는 것으로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아직까지는 좀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일단 우시바이오의 어떤 수출이 막힌다라고 해서 바로 삼성바이오가 수혜를 볼 도식적인 이해관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국 삼성바이오의 본질적인 가치에 저는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위탁생산에 이제 지금 오리 공장을 동시 증설하면서 네. 굉장히 지금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는 뭐 그렇지 않아도 재료가 좋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다. 제 뉘앙스가 좀 바뀌었죠. 전만 하더라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스트롱바이로 외쳤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톤을 좀 낮추겠습니다. 톤을 낮추게 된 배경, 이유가 있으신가요? 톤을 낮추게 된 배경은 에피스 지분 취득에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아직까지 공식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바이오 에픽스 상장 얘기가 시장에서는 좀 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바이오도 네. 사업부를 띄어서 또 상장한다라는 또 그런 불확실성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삼성바이오가 최근에 주가 발목을 잡혔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로 지금 이제 정말 물적 분할 기업 상장 2022년 들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데요. 이 이슈몰이에 삼성바이오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FPS 지분 매입으로 중장기 성장 능력을 확보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차용수 수장님은 지금 삼성 바이오피스의 분할 상장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를 조심하자.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을 스트롱 바이에서 그냥 긍정적으로 기대해 본다. 네.
톤을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사망실 넘어가 보시죠. 국산화 해냈습니다. 캠트로닉스 이야기인데 이게 전량 수입으로 했던 그 핵심 반도체 소재를 네. 국산화 성공시켰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반도체 극자외선에 들어가는 공정용 용제, 그러니까 이제 극자외선으로 이제 그 정밀 가공을 하는데 필요한 네. 용제를 개발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는 바꿀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일본이 전 큰 실수를 저질렀다라는 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핵심 소재 수출을 금지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국산 제품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기업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업 삼성 기업 담당자가 임원진한테 일본 거 수입 말고 국산 제품을 씁시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네가 책임질래? 이런 소리를 들었죠.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가자라는 거였죠. 그런데 네. 지금은 삼성 같은 경우도 일본이 안 준대요. 그래? 그럼 국산 제품 이제 써볼까? 이런 식으로 인식이 바뀐 거죠. 국산 제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동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회사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담당자들의 어떤 잘 안 바꿔요. 안 바꾸게 돼요. 담당자들이 바꿨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기존 거를 그냥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인식을 바꿔놔버렸습니다. 일본인들이 스스로가. 네. 저는 이게 무섭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캠트로닉스 정말 박수 쳐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산화 성공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향후 매출 기대 정말 알짜 기업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만 말죠. 저희도 뭐 개편을 해볼까 하다가 근데 지금 잘하고 있는데 괜히 해서 망가지면 어떡해. 그렇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최악의 순간이 아니면은 잘 변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를 네. 그렇게 삼으셔야 돼요. 누가 A라는 제품이 정상적으로 납품되고 있는데 네. 누가 B를 개발했다고 해서 B를 쓰는 게 아니에요. A가 B보다 다소 그 좀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굳이 바꾸려는 위험성을 않을 정도,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B가 뛰어나지 않는 한 B가 시장에 진입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기술력이 있다던가 예. 아니면은 기존의 경쟁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예. 이런 경우가 또 맞닥뜨려진 게 지금 캠트로닉스인데 근데 좀 의아합니다. 예. 아니 이 호재에도 7% 갭상승으로 시작했던 캠트로닉스가 지금 하락 전환했어요. 이게 그렇게 영향력이 미미한 재료였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닌데 이제 네. 이게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캠트로닉스가 개발했는데 그래서 뭐 어디서 쓴데? 얼마나 쓴데?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납품을 시도하겠죠. 그러면 그쪽에 당장 그래 오케이 내일부터 써가 아니라 갖고 와봐 시험을 해보고 데이터를 뽑아보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리고 이제 투트랙으로 가겠죠. 일본 거와 한국 거를 투트랙으로 가지 하나만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이런 것도 또 위험성이 있죠. 너 걔네들한테 뭐 했길래 왜 걔네들 것만 써? 제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게 이게 투자 아이디어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는 기노업으로 보셔야 돼요. 지금 너무 개발했으니 야 호재다 반도체 기업이 쓸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 테스트하고 공정에 넣어보고 공정에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노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그만큼 미미한 영향을 주는 재료가 아니라 그래서 기술력은 확보해서 일단은 환호를 했는데 그래서 어떤 기업이 이걸 얼마만큼 쓴데 너네 그렇죠. 계약했어 여기로 넘어가다 보니까 퀘션마크가 붙으면서 네. 오늘 다시 재료 소멸로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들어보니까 그 기술력은 어디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할 뿐인 것 같거든요. 또 여기 캠트로닉스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가 네. 볼 수 있는 종목인데 그럼 이 종목에 대한 투자에겐 오늘 실망스러웠던 오늘 시가에 들어갔다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을 위해서 투자 의견 좀 정리해 주세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많죠. 자율주행도 네. 지금 당장 오기는 또 쉽지가 않죠. 그렇죠. 뭐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따라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변동성 확대에 대비를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기다린다는 게 시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반응하셨던 분들은 긴 호흡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차제에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했었고요. 오늘 저희가 다뤄본 세 가지 상황실 첫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비렌트 확인했고 두 번째는 그 중국과 관련해서 우시바이오의 반대 수위를 볼 수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세 번째 캠트로닉스인데 세 가지 종목 다 가격 전략을 안 주셨어요. 그 말은 즉슨
지금 우리 차영숙 사장님에게 그리 매수하고 싶은 매력적인 종목은 아니다. 그렇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앞서 언급드렸던 에픽스 분할 상장 이슈를 우리가 꼼꼼히 체크해 보셔야 되고, 오히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건 잘 메모해 놓으셔야 돼요. 사람이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셨다가 나중에 모멘텀이 발생할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섣불리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결국 좀 긴 시간 호흡으로 보게 된다면 결국 증시는 다시 올라가는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을 메모해 놓고 체크해 놓으시는 투자자와 그냥 아 좋대더라 라고 하고 잊어버리시는 투자자들은 나중에 수익률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멘트는 약간 저 들으라고 하신 소리 같은데. 당연하죠. 네, 오늘도 이렇게 배워갑니다. 차영숙 수장님과 함께 긴급 진단해봤고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